옷을 벗고 그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실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고려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취재를 통해 밝혀낸 부분은 그 이번 방송은 청양에서 그 알몸으로 모녀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 이 사건은 올해 1월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 전후에 비슷하게 여성의 사체가 발견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고 이런 사건들의 연쇄살인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는 여러 가지 요청들도 많이 있었고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묶여서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저희 그 아래서 사건 취재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공이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초반에 저체온증 관련으로 다른 알몸 사망 사건이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두 모녀의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된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다뤘던 두 사건을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1월 25일에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제 옷가지가 주변에 있었고 속옷은 착용한 상태로 이제 마지막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1월 31일에 이제 모녀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은 탈의된 옷이 주변에 놓여져 있었는데 두 구의 사체가 전부 다 알몸으로 발견된 사건으로 약간의 차이가 이제 있죠. 두 번의 사건이 사실 6일 정도의 간격이고 옷이 벗어져 있던 상태로 게다가 여성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두 사건의 연관성, 타살 혐의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알아봤고 했는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 공주 사건에서 발견된 19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았던 만취 상태였다는 거예요. 법의학자분들 소견을 들어보면 한겨울에 만취 상태에서 저체온증과 이상탈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고 어떤 일종의 실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좀 몽롱해지면서 이상한 열감을 느끼게 되는 증상이 있다고 해요. 열감을 느끼기 때문에 옷을 벗게 되는 거고 옷을 벗기 때문에 더 빨리 체온이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과정의 이상탈의 현상이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청양 사건은 알코올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이상탈이라고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정황상의 증거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왜 옷을 벗고 그 차가운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자발적으로 들어간 상황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실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고려들이 필요해요. 본인들이 겪고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 상황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취재를 통해 밝혀낸 부분은 하늘에 올라가면 본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자기들이 갈 수 있다. 천상의 좋은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직접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라고 한 정황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믿음이 일종의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과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키키님이 친언니가 동생이나 조카한테 입힐 옷들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CCTV에 찍혔냐. 1월 31일 새벽 2시 45분에 집에서 그 엄마랑 딸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CCTV에. 근데 지금 나오는 과정에 보면 처음에 이제 모녀만 포착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 한 명이 더 따라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 엄마의 언니,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모, 큰이모였던 거죠. 동생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신내림이라는 걸 받은 직후고 조카도 아프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동생이랑 조카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계속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1일에 나올 때까지도 동행을 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은 경찰이 확인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204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친언니가 옷 가지러 갔는데 그 뒤로는 그 강 쪽으로 다시 간 건 맞는지 만약 갔었다면 동생을 엄청 찾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가졌던 굉장히 큰 의문 중에 하나였죠. 언니 입장에서는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죽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만약 했다면 끝까지 말렸겠죠.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엄마분이 중간중간에 멈춰서 하나 둘 셋 하고 나 하늘 올라갈 거야 이제 봐 지켜봐 라고 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장소다 라고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어린 조카랑 자기 동생이
겨울에 추운 날씨에 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얼른 옷을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가지러 갔고, 나왔을 때는 사실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까운 친구 집도 있고 하니까 좀 돌아다니다가 추우니까 어디 들어가서 쉬고 있겠지, 근데 집에는 오지 않네, 아니면 조금 더 다니다가 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일단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사체가 발견된 거예요. 바닐라빈 님이 친언니는 그 무속인을 어떻게 알고 모녀에게 소개한 건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 그 말씀하신 무속인이 그 방송에 나온 에이스님이실 것 같아요. 자기는 불법과 신법을 짬뽕으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짬뽕이란 워딩, 제가 하는 워딩이야, 본인이 하시는 워딩이에요. 사건이 일어나기로부터 몇 달 전에 자기 딸이 잠을 자는데 뭔가 좀 헛소리를 한다든가 뭔가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몇 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엄마가, 딸의 엄마와 그 엄마의 큰언니는 굉장히 서로 의지하고 같이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사실 큰언니한테 상의를 한 거죠. 큰언니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본인의 이제 일하다가 알게 된 분한테 상의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알고 지내는 스님 중에 이런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언니하고 동생은 어릴 때부터 절에 좀 다녔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스님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무속인이라고 했다면 무속인? 난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라고 하고 마음에 좀 저항감을 가지셨겠죠. 근데 스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 한번 좀 상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에이스님하고 이분들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사실 이 에이스님도 이용하고 일종의 무속 비즈니스에 본인이 스님으로 모습을 꾸몄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별 저항감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점을 사실 충분히 이용했다고 보여져요. 그 스님이 이건 심각한 문제고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가 심각하게 아파질 수 있다,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제시하는 해결책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테마의식도 집에 와서 하고 계룡산 가서도 비슷한 의식들을 하는데 1200만원짜리 의식을 해요. 그걸로도 아이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내리고서, 그렇다면은 당신이 내림굿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3000만원짜리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지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데 그 내림굿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리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가짜 스님이 비슷한 일로 고소당한 적이 있을까요? 가짜 스님이 있는 교단이 정상적인 집단인가요? 일단이 가짜 스님이 비슷한 일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지는 이 가짜 스님의 형사적인 기록 같은 거를 볼 수는 없으니까 고소당한 적이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근데 과거에 이분하고 같이 있었던 신제자들을 굉장히 여러분들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되게 손쉽게 내림굿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내림굿을 그래 돈을 주고 받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호소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고소라는 형사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래에는 고소당한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단이 정상적인 집단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에이스님이 한 행각을 놓고 보면 스님이 무속인을 겸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 교리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이 에이스님이 쓴 수법을 보면 법당 안에 가보면 저기 이제 조계종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앞에를 종이 쪽지로부터 가려놨거든요. 하얀 옷 앞에를 가려놓고 뒤에 조계종이 세 글자가 써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조계종이라고 써 있어요. 사람들 가서 보고 조계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앞뒤로 다른 이름을 넣은 유사 조계종 종단만 해도 몇십 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 사실 문제인 거죠. 최군님이 방송에 나온 가짜 스님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법리 검토한 내용을 제가 방송에 담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구술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서 구술 해주세요 라고 말해 구술 받은 거면 무속인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원래 이 사람이 그럴 의도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담 정도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너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당장 구술 안 받으면 큰일 날 수 있어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을 고지하고, 그래서 처음에 구술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한테 구술하게 만들었다면 고소를 통해서 이런 무속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들만 지금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직접적으로 정확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입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니콜 AXGB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정말 사소한 건데 끝에 클로징 하실 때 MC님이 그 팬티 같은 걸 위에 입고 계신데 뭘 입으신 건가요? 일단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연출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여기까지 오는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가슴 장화라고 하는데 그거를 신고 들어가면 사실 편하고 물도 위에까지 안 튀고 좋아요. 근데 우리 MC한테 그런 복장을 입히긴 좀 죄송하다 생각이 돼서 저희 딸은 굉장히 많이 열심히 찾아서 선배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까만색인데 허벅지까지만 이렇게 입으면 되는 장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디자인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신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장 가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착용을 하고 나니까 좀 그 라인만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현장에서 아차싶긴 했는데 그걸 신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선배님께서 또 현장에 가서 항상 진행을 현장감 있게 시청자들한테 전달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또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한 거니까 이렇게 착용하시고 들어가십사 이제 하게 된 거죠. 방송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아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사실 모든 시작이 아이가 꿨던 어떤 악몽, 아이가 꿨던 어떤 잠꼬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들을 다 전에 듣고서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이는 귀신을 봤을 것 같다. 근데 그 귀신을 봤다는 거는 아이들이 본인의 두려움을 실제 시각화해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주변의 어른들은 아이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스님을 찾아가게 된 거고 스님은 그거를 퇴마구시나 내림굿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방향을 제시해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처음부터 조장하고 만들었고 어떤 아이들이 흔히 겪을 만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찾아온 이 모녀와 가족에게 잘못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믿음을 강요하고 그 길로 이끌었던 스님한테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든 이런 무속이든 틀 안에서 일어난 어떤 가스라이팅이라든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서 일어난 범죄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루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법적인 판단 여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알아봐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알려주시고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